어서 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장비를 하나 샀어요. 예, 거창하고 비싸고 뭐 크고 그런 장비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데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거를 AS 보낼까 하다가 그 가격이면 그냥 하나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엑스패드의 에어필로우 라이트 M이에요. 베개입니다.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클라이밋의 필로우 X를 수년간 써왔고 또 정말 제가 잘 산 장비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게 한 3년 쓰니까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계속 꺼져.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베개를 간단하게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는 딱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냐? 엑스패드는 배송비 빼고 한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클라이밋은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배송비를 빼고 말이죠. 가격 5천 원 차이면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면 무게는 엑스패드는 69g 그리고 클라이밋은 55g이에요. 20g도 차이가 안 나니까 어떤 게 더 무겁니 가볍니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베개 정말 확실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을 넣고 빼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엑스패드부터 바람을 어떤 식으로 넣고 빼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엑스패드 제품들은 이렇게 바람을 넣고 빼는 밸브가 다 동일합니다. 에어펌프가 있기 때문에 그 에어펌프와 동일한 사이즈, 예,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처음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바람 넣는 방식 그냥 여기다 입 대고 바람 불어 넣으면 되죠. 그럼 한번 불어 넣어 볼게요. 바람을 느끼는 굉장히 편합니다. 또 지금 보시다시피 밸브를 이렇게 열어 놨는데도 밸브에서 입을 떼는 것만으로도 밸브가 잠겨 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빠질 일이 없죠. 순발력 있게 이 밸브를 닫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클라이밋의 필로우 X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이밋도 다 똑같은 동일한 밸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브랜드에서는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밸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일 때 바람을 넣고 뺄 수 있고 잠그려면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바람을 넣고 뺄 수 없어요. 제가 그러면 바람 한번 넣어볼게요. 솔직히 저는 클라이밋의 베개를 쓸 때 이게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왜? 입대자마자 내가 밸브를 잽싸게 닫아서 잠가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바람 빠질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엑스패드의 베개를 딱 쓰고 나서 야 이거 신세계다, 완전 신세계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입을 떼는 것만으로도 밸브가 그냥 닫혀버리니까 잠겨버리니까 예. 순발력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술 먹고 베개를 확 불다가 아 이게 안 잠겨 해가지고 덜 빵빵해진 베개를 베고 잘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람을 놓고 빼는 이 밸브 형태는 엑스패드께 훨씬 완전히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베개에 바람을 놓고 빼는 밸브 방식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편의성은 어떤가? 이거는 솔직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꾸준히 사용해 왔던 클라이밋의 필로우 X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가운데에다 머리를 딱 베고 자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높게 베거나 어떻게 낮게 베거나 이런 걸 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편하게 잘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패드, 예, 에어필로우 라이트 M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쪽이 살짝 높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이 살짝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베개를 높게 베는 분들은 이쪽에다 머리를 두면 되고 낮게 베는 분들은 이쪽에다 머리를 두면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베개 사고 나서 요즘에 나가서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정말 인생 베개 찾은 느낌이에요. 필로우 X도 좋긴 했는데 저한테 약간 낮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엑스패드의 베개는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런 베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베개를 한번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 이 베개라는 거는 솔직히 개인 취향을 많이 타기는 합니다. 예, 어떤 높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리성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산 이 엑스패드 에어필로우 라이트는 정말 인생 베개다 라고 할 만큼 잘 샀습니다. 예, 괜찮네 이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클라이밋의 필로우 X를 정말 잘 샀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느냐, 예,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걸 모를 때까지는 엑스패드의 필로우 X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지금 이게 제일 좋네요. 자, 이렇게 엑스패드 필로우 라이트 M하고 클라이밋의 필로우 X를 비교 리뷰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